그러니까 구체적 조작기 아이들은 이렇게 눈은 얼굴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요 경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얼굴 안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굴 안에서 새로운 눈을 하나 붙여야 되는 건데 형식적 조작기는 더 추상적인 개념으로 나아가니까 발바닥에다도 붙일 수 있고 확실히 확대되는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것처럼 요 형식적 조작기에 이르게 되면 아이는 네. 현실의 세계를 넘어선 추상적인 사고가 이제 가능한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까지 네. 생각하는 나이가 돼요. 네. 선생님, 근데 이제 전조작기에 일단 뭐 직관적이었다가 자중심성이었다가 구체적 조작기로 넘어가면서는 그 자중심성을 탈피했다가 예. 근데 형식적 조작기를 가면 다시 자기 중심적 사고를 하게 예, 된다고 써있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적 조작기는 만 12세부터 성인기 우리도 다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이 되는데 네. 굉장히 범위가 넓잖아요. 네. 근데 이 형식적 조작기에서 특별한 시기가 있어요. 네. 우리가 청소년 시기라고 말하는 만 12세에서 만 15세 사이예요. 네. 우리가 무서워하는 애들이죠. 네. 얘네들이 자기 중심적 사고가 재도래한다. 그래서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조작기 특성이랑 같아요. 전조작기가 유아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전조작기를 제1의 사춘기라고 하고 또 형식적 조작기를 제2의 유아기라고 하는 이유가 그건데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자기중심적에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상상적 청중을 몰고 다닌다. 자기중심적이니까 자기만 이렇게 열심히 본단 말이에요. 자의식이 막 너무 많아져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그래서 멋내고 막 이런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초등학교 때 안 씻던 애가 그렇게 막 그렇죠. 가기 전에 도 씻고 막 이제 이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열심히 목욕탕 가서 살고 그래서 옷 같은 경우에도 메이커 브랜드 네. 입으려고 하는 이제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심해져서 자살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누가 좀 나를 속상하게 했다면은 막 상상적 청중을 동원하는 거야. 내가 죽었어. 때를 생각해봐. 그럼 막 상대가 막 죄책감 갖고 막 울고 그래 한번 그래봐. 이래서 자살도 청소년기에 많이 하는 거예요. 특히 어린 시절에 경쟁적인 스포츠에 많이 노출이 됐거나 아니면은 흔히 아이돌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청중을 몰고 다녔던 사람들은 상상적 청중이 청소년기이 되면 더 배가가 돼서 더 많이 그런 일들을 이제 겪게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자기중심성과 관련돼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개인적 우화. 우리 보면 면허도 없는 애가 엄마 차 몰고 나가갖고 막 다니고 네. 특히 뭐 여학생 같은 경우에 어떤 성관계 시 나는 피임 안 해. 왜? 나는 임신될 일이 없을 거야. 나 헬멧 안 써. 난 헬멧 안 써도 남은 죽어도 나는 안 죽어. 자기를 특별한 존재로 신화적으로 만드는 개인적 우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겁나는 일을 할 수 있지 하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이때의 특징인 거군요. 네. 근데 저 사실 이때 중학생 때 그 이후로 고등학생 때까지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이라고 하잖아요, 예. 선생님. 부모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줘야 될지. 저도 이제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중학생이다 보니까 학부모 모임 가면 다 어머님들이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 착했던 애인데 왜 그래요?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또 아이들이요 예전에 있었던 일 갖고 엄마 그때 왜 누나한테는 이거 해주고 왜 나한테는 안 해줬어? 엄마 그때 막 나한테 막 승질냈지 내가 그런 정도 잘못 안 했는데 한 번씩은 다 듣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수면 네. 효과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애가 찜찜하긴 했는데 아직 인지적으로 부족해서 그걸 개념화를 확실히 못했어요. 근데 이제 머리가 생긴 거야. 상대의 동기, 의도 이런 것들을 자기가 딱 개념화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감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화를 또 많이 내요. 그리고 이때 부모와 많이 부딪히는 또 다른 이유는 아이들이 이상향을 추구를 해요. 그래서 막 기성세대에 대해서 왜 저러고 살아? 막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부모도 마찬가지. 이상형의 부모를 하나 세워둬요. 그리고 자기 부모랑 비교를 해봤더니 형편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형편없는 부모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야단치고 막 화내도 상관없어. 그것도 박해요.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뭐 제가 왜 저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또 이 시기에는 양심이 많이 발달을 해요. 이제 컸으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죄의식을 느끼잖아요. 그럼 또 기분이 자기중심성이야. 또 자기 마음만 중요해. 그럼 속상하잖아. 그럼 또 엄마 탓을 막 해서 죄의식을 풀어버리려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별거 아닌 것 같고 아이가 그냥 사사건건 화를 내서 부모님은 이러한 암흑기가 끝도 없이 갈 것 같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게 청소년 후기나 성인 초기가 되면은 아이가 아니야 우리 부모님이 뭐 그렇게 대단하진 않아도 나를 사랑해 이게 된다라는 거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조금 건드릴 때 너무 열받고 화내지 마시고 아유
아직 자기 중심성, 아직 청소년기라서 그래라고 좀 보듬어 주는 태도가 필요하세요. 네, 참을인자를 세 개를 가슴에 진짜 새겨야 될 때군요. 엄마가 기다려줘야 네. 하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엄마들이? 예. 그래서 이때는 아이들이 이렇게 막 추상적인 사고도 하고 막 그러면서 또 형식적 조작기에는 자아 정체성이라는 걸 형성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그러려면 나에 대해서 어떤 일관된 경험을 해야 돼요. 여기서는 학교에서는 너 굉장히 괜찮은 애야. 근데 집에서는 엄마가 막 구박하고 이런 걸 왜 놨을까. 이렇게 되면은 아이는 자기 정체성에 혼돈을 거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게 좋고요. 이때 아이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도 많고 자기중심적 사고 때문에 스트레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자녀의 스트레스를 이해해 주시는 태도가 필요하고요. 이때는 수용적인 양육태도 아까 막 깍질하잖아요. 감싸주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때 아이는 부모님의 어떤 가치관이나 신념이나 이런 태도를 모방하는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좀 못되게 군다고 아예 몰라고 나도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끝까지 어떤 좋은 부모의 역할을 해주게 되면 아이들이 청소년기 후기 되면은 우리 엄마 아빠의 좋은 모습 깨닫고 정말 효도하는 아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